이번에는 나비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기존에 있던 나비하고 조금 이렇게 변형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에도 올렸는데 예쁘고 귀엽고 깜찍한 나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재료는 6인치 하트 풍선 2개, 260 하나, 그다음에 5인치 풍선 하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인치 하트 풍선을 불어주시면 됩니다. 불어주실 때는 모양 풍선은 모양이 나올 때까지 불어주시면 됩니다. 자, 모양 풍선은 또 단점이 있죠. 잘 터진다라는 거예요. 잘 터지지 않도록 만져가시면서 모양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요. 두 개를 타이트하게 묶어줍니다. 자, 묶어주시고. 그 다음, 자, 5인치 풍선을 불어주십니다. 자, 여기서 불어주셔서 묶을 때 타이트하게 묶지 마시고요. 묶고 나서 살짝 여유있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여유있게. 여유있게. 자,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살짝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절반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절반.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하트 풍선 만들었던 거와 4개 송이 만듭니다. 그래서 엮어주시면 됩니다. 자리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날개 되고 몸통이 되겠습니다. 몸통. 자, 그리고요. 주입구가 앞에 있죠? 자, 그 다음에 260 빨간색을 가지고 이제 앞에 이제 더듬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을 살짝 불어주시고요. 바람을 빼고 절반 접어서 밀어 올리기 합니다. 밀어 올리기. 밀어 올리기 하시고요. 다음 절반 정도 같이 맞춰서 하시고요. 다음 이 절반을 어떻게 하냐면 이쪽 보시나요? 배 있는 부분에서 당겨서 올려주시면 더듬이가 됩니다. 더듬이. 아직 안 한 게 있죠? 여기서 필요한 게 그렇습니다. 매직이 필요합니다. 매직. 자, 이미지 붙이기 위해서 매직을 써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다 그리셨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개와 그다음 얼굴, 몸통, 그다음에 더듬이까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 코, 입이 이렇게 뚜렷한 나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라였습니다. 행복하시고요.